상어인데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레진입니다. 레진은 바로 이건데요. 이건 제 엄마가 만든 건데 여기 있는 빨간색 국물이 바로 레진입니다. 레진은 비율을 잘 맞춰야지만 딱딱하게 굳고 예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비율을 안 맞추면 평생 안 굳는다고 하네요. 자, 준비물은 아까 소개해드린 레진, 하드너, 이 둘을 섞을 컵, 그 컵을 빼 있는 레진과 하드너를 섞을 도구, 그리고 이건 몰드, 핀셋,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각종 예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잎클로버도 있는데요. 네잎클로버는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찾았는데요. 저는 분명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레진으로 만들어서 잘은 안 시들게 만들 거예요. 바로 해보시죠. 고고! 자, 이제 통에 제 엄마가 넣어줬는데요. 레진과 하드너를 이제 저는 잘 섞어보도록 할게요. 약 60번 정도 섞어야 된다고 하니 좀 많이 섞어야겠네요. 섞기 시작! 중간에 팁을 알려드리자면 한 방향으로 섞어야 버블이 많이 안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그걸 모르고 반대로 조금 섞었습니다. 실수로. 그래서 거품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완성입니다. 레진 하드너 섞기 완료. 스텝 1. 자, 이제 이걸 한번 몰드에 넣어볼 건데요. 반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넣어볼게요. 휴, 하마터면 다 치울 뻔했네요. 하지만 어쨌든 완성!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이 네잎클로버를 핀셋으로 찝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잎클로버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레진으로 덮어줄 겁니다. 제가 조금 많이 넣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잎클로버가 안전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다른 곳에 넣기 위해 꽃들을 잘라줄 겁니다. 여기 꽃 한 송이 한 송이 잘 잘라줄 거예요. 자, 꽃을 약 4송이 잘랐는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시 레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자, 꽃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이제 레진을 위에 또 넣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꽉꽉 채워주고 이 핀셋을 사용해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거를 위해
다른 꽃들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꽃들을 넣어볼게요. 자, 꽃들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요. 완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완성을 하려면 레진을 굳혀야 되는데 레진을 굳히려면 24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참 오래 걸리죠?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진을 보여드려야죠. 바로 이게 레진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상상어였습니다. 그럼 안녕!